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시캐덕 임승원이에요. 자, 여러분들 사실 농심 자 라면 중에서 일단 농심 브랜드만 생각해볼게요. 농심 라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조금 말다게 안성탕면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농심 기준이에요.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좀 그래도 매운맛 좋아한다고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고 좀 신라면 좀 많이 먹었죠. 신라면 좀 맛있긴 해요. 그 지금도 분식집 가면 굉장히 신라면을 신라면을 판매하는 그 분식집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최근에 이 신라면 겉면 이게 신라면 오리지널이 그 500칼로리거든요. 500칼로리고 이 겉면이 350칼로리래요.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개의 맛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? 사실 이거를 이제 집에서 장 보면서 갖다 놨나 봐요. 그래서 근데 이것만 사왔길래 제가 이거 비교해 보려고 딱 낱개를 한 개를 더 사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산 건 아니고 가족들이 산 거라서 이건 제가 샀고.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가격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. 일단은 유통기한은 겉면이로 길어요. 유통기한은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산 건데 9월 26일까지고요. 이거 오늘 샀거든요. 8월 11일까지예요. 역시 말린 면이 유통기한이 더 긴 건가요? 자, 일단은 신라면. 자, 금마스프 이 은색 은박지? 분말스프 그리고 후레이크 그리고 이 겉면에는요 스프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. 일단은 분말스프 후레이크 오리지널보다 부피가 더 많죠? 거기에다가 이제 닭 끓이는 중간에 넣는 그 야채 종류가 있어요. 보통 그 라면이나 짜장라면 이런 거 끓일 때 보통 조미유는 다 끝나고 넣잖아요. 근데 이거는요 분말 스프 넣을 때 같이 넣어달래요. 이 야채 조미유를. 자,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. 자, 시키는 대로 물은 이건 550ml 500ml 끓이라는데 저 그냥 그때 500ml 넣었거든요. 뭐 어쨌든 끓이는 시간은 둘 다 4분 30초라는데 제 이제 비교 요리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열 인덕션이 똑같은 크기 규격을 맞추는 게 있긴 있지만 제가 냄비가 같은 게 없어요. 아쉽게도 냄비가 같은 게 없어서 조금 끓이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봐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쪽 자리가 이제 신라는 오리지널, 그리고 이쪽 자리가 이제 신라면 겉면이에요. 근데 신라면 겉면에는 그 이제 면에 이제 초반에 스프를 넣을 때 같이 넣는 그 조미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겉면이 그 오리지널 면에 비해서 좀 기름이 덜 뜨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예 기름에 안 튀겨서, 이게 너무 안 튀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그 조미유를 그 겉면의 컨셉은 그 조미유를 같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미유를 넣으면서 그 면의 그 기름에 안 튀긴 맛을,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 라면 스프를 넣으면요 분명 이게 기름에 튀긴 면하고 안 튀긴 면의 면 그 국물 맛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거를 조미유로 커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오리지널부터 국물을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기름 둥둥 떠있는 그 맛이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 신라면에 그 매운맛 때문에 그렇게 느끼하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. 자, 그러면 한번 겉면의 국물도 뭐지? 뭔가 살짝 더 개운한 것 같은데? 다시.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, 개운하기는 겉면 쪽이 살짝 더 개운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에 튀긴 면, 한번 그 라면 특유의 그 유탕면, 이 프라이 노드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시고. 자, 이제 논프라이 노들 한번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샘플 딱. 일단은 젓가락이 잘 잡히지도 않아. 일단은 그 면발이 약간 조금 살짝 얇거든요. 그러니까 그 컵라면에 들어간 한 면발의 굵기, 이런 컵라면의 면하고 재질은 살짝 다른데요. 일단 먹어보면요, 일단은 국물 맛도 둘 다 똑같이 맵고요. 둘 다 똑같이 매워요. 둘 다 똑같이 얼큰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고요. 면은 이빨에 씹히는 느낌부터가 다른데? 그 이빨에 그 씹히는 느낌부터가 일단 차이가 있어요.
일단은 이 오리지널의 유탕면이 그 오리지널 유탕면이 모르겠어. 이제 면발 그 반죽을 한 모양 때문에요. 살짝 그 입안에서 그 혀와 같이 그 굴러 들어가는 그 느낌은 조금 이쪽이 더 부드러워요. 이쪽은 약간 뭐가 나 있거든요. 이쪽은 살짝 뭐가 나 있는데 그 살짝 뭐가 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컵라면의 느낌하고는 또 다르고요. 일단은 좀 더 먹어보고 와서 제가 좀 면을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밥도 좀 말아서 먹어볼게요. 그러면 좀 더 먹어보고 자 이제 국물을 면은 좀 건져 먹어봤고 국물이 좀 남았는데요. 건더기는 요 안에 있어요. 자 오리지널이 살짝 기름이 좀 많이 떠있고 겉면은 기름의 입자가 좀 더 작아 보여요. 이게 그 면을 기름에 튀긴 거하고 그러니까 면을 기름에 튀겨버린 거하고 기름에 안 튀긴 면을 넣은 대신 조미유를 넣은 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미유의 양이 많지 않았잖아요. 조미유의 양 그 조미유의 양은 이 면을 그 기름에 그 튀길 정도의 양도 안 되죠. 그냥 기름에 튀겼다기보다는 그냥 뭐 면에 바르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그 정도는 안 되겠다. 그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일단은 국물 맛 차이는 겉면 쪽이 조금 약하기는 해요. 겉면 쪽이 조금 약한데 좀 근데 맛은 역시 오리지널 같아요.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오리지널은 지금 이거 버섯 커졌고 그 여기 고기 스프도 있었는데 여기 고기 조각도 있죠. 근데 자 여기 겉면에도 버섯 좀 큼지막하게 있고요. 대신에 겉면에는요 고기 스프가 안 들어갔어요. 물론 이 라면에 그 고기 스프 자체에 그 기름 덩어리가 있진 않지만 나름의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뭐 면하고 국물 맛만 봐서는 사실 라면에 대해서 평가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두 라면에 똑같은 양의 즉석밥을 이렇게 간씩 한번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씩 말아서 먹어보고 근데 이제 슬슬 배가 불러오는데 뭐 이것까지 먹을 수 있어요. 네, 이것까지는 밥을 잘 섞어주시고 좀 밥이 아직 좀 뜨겁긴 한데 저는 밥이 좀 뜨거운 대신에 국물이 좀 식었기 때문에 커버가 될 거예요. 자 그러면 그냥 조금 약한 겉면부터 한번 이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
사실 이거 막 비교한다고 중간에 막 물 많이 마시면요 배에 물 차가지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라면 그 컵라면 3개 먹을 거를 2개밖에 못 먹는 것도 막 그런 건데 봉지라면은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요. 이게요 면을 먹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면을 다 건져 먹고 그 이게 밥을 말아 먹어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면발 튀긴 그냥 기름 그냥 기름을 튀긴 것 같고 안 튀기긴 했는데 야채 조미유를 씁니다. 약간 그 맛의 차이 같다고? 그래서 솔직히 이쪽에는 면을 다 건져 먹으면 오리지널 면을 다 건져 먹으면 약간 좀 그래도 기름기가 좀 떠있거든요. 근데 겉면 쪽은 기름이 좀 덜 떠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근데 이 겉면 쪽이 기름이 약간 묽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쪽 라면 그 겉면 쪽이 약간 묽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.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물론 너무 묽으면 우리가 라면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애초에 시작할 때 오리지널은 550ml 겉면은 500ml를 넣으라고 한 걸로 봐서는 만약에 제가 같은 양으로 물을 넣고 끓였잖아요. 500ml 넣고 끓여봤어요. 수나에서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끓여봤는데 겉면 쪽이 살짝 묽어요. 뭐, 이 묽은 정도를 맞추려면 뭐 물 50ml 정도 차이는 안 될 것 같고 신라면 오리지널을 100ml를 넣은 거면 글쎄요 제가 그런 시각까지 해보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맛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. 맛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. 맛의 차이는 크지 않고 이 맛은 좀 최대한 잘 살린 것 같은데 겉면의 그 약간 면발이 입안에 들어가서 그 씹히고 입안에서 넘어가는 그 식감은 사실 오리지널이 좀 더 부드러워요. 약간 이 겉면은 면이 좀 녹아나요. 면이 좀 녹아나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밥에 말아먹으면 밥에 말아먹으면 겉면 쪽이 약간 그 라면, 신라면 국물의 향이 좀 더 진하게 나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 오리지널 쪽이 면의 부피가 살짝 더 커요. 면의 부피가 살짝 커서, 이 거기다 유탕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좀 국물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. 국물을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,
거의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끓여서 똑같이 먹고, 심지어 제가 겉면을 조금 더 늦게 건져 먹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지널 쪽이 약간 국물이 조금 더 쫄았어요. 그래서 국물 본연의 맛을 밥 말아 먹으면서 느끼고 싶어요. 좀 더 그 밥을 말아 먹으면서 국물의 맛을 더 많이 느끼고 싶으면 겉면 쪽이 약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. 거기에다 뭐 국물까지 다 싹싹 말아 드시는 분한테는 조금 건강을 챙긴다 싶으면 겉면 쪽이 나을 수 있는데, 사실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미세하게 이런 뭐 기름 조금 덜 들어가고 조금 덜 짜고 막 그런 거 챙겨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. 네, 어차피 먹고 살찌는 건 똑같고 살은 내가 찌고 라면은 살 안 쪄요. 살은 우리가 쪄요. 네, 안 그래도 저 다음 주에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 음식 재밌는 거 아시죠? 아, 중국 음식도 제가 이번 4월에는 좀 살이 좀 많이 찌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남은 밥을 이 영상을 뜨고 나서 마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오늘 이 비교 컨텐츠 굉장히 이 영상 분량이 굉장히 길게 나올 것 같은데, 일단은 두 오리지널하고 겉면하고 이 그 어떤 것도 맛에서 절대적인 위를 보이진 않아요. 다만 뭐 건강을 좀 챙기고 싶은 게 너무 뭐 굳이 그런 거 따지기 귀찮아요. 하면 그냥 뭐 마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거 집어서 드세요. 그게 현명하게 싶어요. 다만 조리 과정은 조미유가 없는 이게 더 편하다는 거 정도의 차이입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